청보민원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희림 위원장의 가족, 친동생, 친아들, 조카, 처제 등이 포함된 가족, 그리고 유희림 위원장이 거쳐왔던 그런 조직들, 미디어 연대, 경주 엑스포, YTN,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희림 위원장 친동생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동시다발로 한 사안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유희림 위원장을 중심으로 뭔가 얘기가 됐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청인이 이 특정 기간에 최소 40명, 최소 40명입니다. 확인된 것만. 또 이거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건수도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것만 100여 건, 뭐 백수십 건이라는 그런 판단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면 더 나올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민원 신청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구들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여기 계신 방심위 고위 관계자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9월 30일에 여러분의 직원들이 나눴던 톡입니다. 친형제인 건 99.9% 확실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희목 씨 얘기하는 거죠. 유희림 위원장하고 이름이 비슷하고 유희림 위원장이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게 정보 유출한 겁니까? 이거 가지고 구글링을 하잖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민원인 메일 주소 앞부분으로 구글링 해보면 그 단체 사무국 소속인 걸로 나와. 이것까지 다 보고 어떻게 정보 유출이라고 의심합니까? 시작이 이거잖아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장격진 단장 아직도 부인하죠. 담당 직원이 보고하자고 했던 담당 직원이 다른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보고하는 거야? 팀장이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왔다고 뭐라고 하던가. 안 그래도 비서실한테 연락해서 민원 넣은 거 전부 취하시키도록 하고 있었다고 팀장이 위원장으로부터 극찬을 들었다면서 했다는 얘기를 이 당시에 9월 14일 당일에 이 사람이 조작해서 카카오톡을 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고도 유일인 위원장 편에 서서 직원들 탄압하는데 부역합니까? 유일임 씨 혼자 덮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권력이 등 뒤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누굴 수사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는 경찰, 검찰 직원들만 뒤지고 있어요. 유일임 위원장 휴대폰만 압수수색해도 다 드러날 일입니다. 이미 다 확인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유일임 위원장이 억울해 보이면 수사 받으라고 하십시오. 휴대폰 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종현 감사실장님. 예. 당시에 사무총장 직무 대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 임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는 개인의 의지로 이루어집니까? 제도적인 장치로 이루어집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할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난해 이 민원사주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을 때 사무총장 직무 대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이후에 감사실장을 맡으셨어요? 예. 유희목 민원신청 사실 9월 14일, 9월 13일쯤에 최소한 확인된 것으로 나오고 9월 14일에 이걸 보고해야 된다는 것. 유희목을 찾아낸 사람은 보고해야 한다고 했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사실 알았습니까?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네. 9월 27일에 사내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죠. 유희림 위원장님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유희림 위원장 지인들,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민원 신청인이니 이해 충돌 회피하라는 일종의 고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그 게시글은 봤습니다. 네.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게시글의 성격만으로 그것을 어떠한 민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위원회의 민원 사항을 고려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나라고 인식하셨을 때 감사실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 봐야 된다는 생각 안 했습니까?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상적으로 민원을 시청할 때는 민원 시청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서에 그 내용을 기재되지도 않고요. 그 안건에 있는 그 성명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적 보여주시죠? 이해관계도 알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수 없어서 굳이 볼 수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혹이 제기되면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감사실장의 소임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를 합니까? 이제 제 말씀은 게시글이 하나 올라오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신고 조치도 없는 상태고 어떠한 별도의 보고도 받지 않은 네, 상태에서 그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다 전달됐어요. 네. 그런 말씀을 기기하게 하시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설득력이 없잖아요. 팀장이 자기 직을 걸고 실명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이죠. 그게 감사죠. 그리고 조금만 확인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옆에 계신 장경식 단장은 결국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보고서가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회사 내에 공적인 기능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실장이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창피해 하셔야죠. 당당합니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무총장과 감사실장을 할 때 위원회 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조직 운영 및 업무 전반을 제가 챙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 네, 됐습니다. 그때 감사원 공익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만하셔도 돼요. 예. 필요한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이 질의 방식은 나중에 부족하면은 위원장께 시간을 예, 요청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나오셨어요. 감사실장이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몰랐다? 위원장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게 후순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예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안이한 판단과 위원장을 위한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도 감사실장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건 좀... 자, 행동강령 보세요.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충돌은 강령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행동강령은 이전에 있는 법이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도에 새로운 신법으로 상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 아닙니다. 이해충돌... 그 선후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됩니다. 변명으로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이해충돌방지법...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해충돌 해당되는 사안을 발견했어요. 예. 임직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제16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덮어야 돼요? 거기까지만 답하세요. 알았다면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민원인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의 정보를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게시글에 올라온 것만으로 신고 처리할 수 아, 저 시간 2분 더 드리세요. 노정면 위원님. 박종현 실장님. 박우귀라는 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박우귀라는 이름으로 민원 신청이 됐으면 의심스럽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 필요 없죠. 그분의 주민등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확인한 직원들은 유희림과 박우기를 검색했을 뿐이에요. 직원들은 저 행동강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노력하는데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민원 정보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강령 왜 있는 겁니까? 이해충돌 왜 규정해요? 그러면 내가 시켜서 누군가를 위원장이 누군가를 시켜서 민원 제기하게 하면 다 덮이는 거네요. 지금 감사실장의 논리대로라면 감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제가 말한 거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다는 거고요. 그 상황을 지금 감사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용기가 없고 비겁해서 유일인 편에 섰다. 그 자백밖에 없습니다.